안녕하세요. 에이첸씨입니다. 어제 막 제품이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영상을 준비하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들어온 제품들 중에서 제가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던 제품을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RST의 글록 19 젠4 스틸 슬라이드인데요.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아, 또 글록이야? 또 글록 스틸 슬라이드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RST에서 조금 특별한 포인트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제품부터 보시죠. 자, 항상 보던 RST 박스 열어보면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제품 뭔가 느낌이 평소랑 조금 다릅니다. 약간 기름이 묻어 있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좀 더 어두운 느낌이 나네요. 지금 이 색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슬라이드 좌측면에 글록 로고와 함께 19 젠4 오스트리아 95x19가 예쁘게 새겨져 있고요. 우측면에 또 한 번 글록 로고와 시리얼 넘버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웃바렐도 보시면 측면에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고요. 윗면에 글록 로고와 AT95x19 3D 각인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충 겉모습을 훑어봤는데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을까요? 아웃바렐의 날개? 아닙니다. 아마 민감하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는 홈 부분에 두께가 많이 두껍죠. 그리고 노치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없습니다. 노치라는 부품 자체가 슬라이드 외형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 장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고증을 해치는 부품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라짐으로써 다른 제품들처럼 슬라이드 홈이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대박입니다. 세팅을 하면서 오일을 닦아냈고요. 처음 보셨던 완전 블랙 느낌에서 조금은 밝은 회색 느낌이 되었네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열광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고요? 이게 찐 테니퍼거든요. 테니퍼, 아마 고증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록사의 후처리 공법이죠. 최근에 RST에서 나온 USB 스틸 슬라이드에는 HE 피니쉬가 적용되었다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HK사에서는 HE 피니쉬가, 글록사에서는 테니퍼 공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RST에서 테니퍼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테니퍼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제품 자체의 경도, 내구성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실탄 화약의 폭발을 버틸 내구성과 경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내부 식성이 증가합니다. 제품 보관에 있어서 자유도가 올라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바닷물에 담궈둔다거나 콜라에 담궈둔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러면 실총도 작동이 안 될 만큼 부식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당연하겠죠. 테니퍼가 내구성 올라가고 경도 올라가고 내부 식성 좋아지고 한다고 해서 무적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이 겉면의 피막이 엄청나게 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글록사의 다른 코팅 방법인 DLC나 테프론처럼 스크래치에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총 유저들 사이에서는 테프론 코팅을 좀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글록 젠3, 젠4에는 테니퍼 공법이 적용된 총도 있고 테프론 코팅이 적용된 모델들도 있는데 이거는 생산 시기나 공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테프론 코팅이 적용된 모델들은 표면이 후라이팬 바닥처럼 자글자글하거든요. 이게 스크래치에는 강하긴 하지만 미적인 면에서는 테니퍼가 훨씬 우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RST가 테프론 코팅을 적용했으면 솔직히 저는 실망할 뻔 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테니퍼에도 종류가 약간 나뉩니다. 우선 크게 2010년 기준으로 테니퍼 공법의 뿌리가 나누어지고요. 최종 결과물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 결과물 모두 내부식성, 경도, 내마모성 전부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선 표면의 최종 마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진을 보시면 표면이 좀 더 자글자글한 친구가 있고요. 매끈매끈한 친구가 있습니다. 둘 다 테니퍼 공법이 사용되었고요. 최종적인 결과물만 다르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에어소프트 즐기는 입장에서 이 자글자글한 표면은 용납할 수 없거든요. RST는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 매끈한 결과물이 나오는 테니퍼 공법을 선택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단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매끈매끈하고 예쁜 만큼 피막 자체의 경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글자글한 친구는 매끈한 친구보다 스크래치에 훨씬 강하고요.
매끈한 친구는 그 정도로 스크래치에 강하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테프론 그리고 두 가지의 테니퍼를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에서는 1번, 2번 모델을 테프론, 3번 모델을 테니퍼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1번은 테프론이 맞고요. 2번과 3번은 테니퍼 공법입니다. 영상에서 2번 모델이 약간 회색빛이 더 돈다고 하거든요. 광의 정도도 다르고요. 표면에 자글자글한 느낌은 테프론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색빛의 정도와 광의 정도로 그 차이를 알 수 있죠. 최종적으로 3번이 예쁘기는 더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3번만 유일하게 스크래치들이 좀 보이네요. 이 부분은 미적인 아름다움을 얻는 대신 포기해야 할 부분이겠죠. 아무튼 테니퍼가 적용되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이 실총처럼 하부 프레임보다 약간 밝은 톤의 그레이색이 재현되었고, 그리고 이 테니퍼 덕분에 노치가 사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노치에 눈이 가는 게 좀 아쉬웠는데 미쳤죠? 좌측면 이 칼파만 딱 가리면 그냥 실총입니다. 와... 우측면도 진짜 딱 칼파만 가리면 진짜 실총 같은데, 어우, 이 하부 프레임의 메이드 인 재팬 조금 아쉽긴 하죠. 가더에서 빨리 하부 프레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언제 나오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품 격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프 퍼프디너 주입했고요. 격발 해보도록 할게요. 오, 손목까지 전달되는 이 묵직함이, 와, 역시 좋습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장전압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현재 RST 리콜 스프링 가이드 세트가 들어가 있는데 알루미늄 버전에 맞춰서 출시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스틸을 세팅하시는 분들께서는 17용 스프링을 좀 써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네요. 세팅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제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세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전음이 뭔가 달라졌어요. 19 젠3 때와는 다르게 테니퍼 공법이 들어가서인지 좀 더 시원한 파열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탈환 34 영상 때도 이 파열음을 담아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잘 담기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젠3랑 비교해서 잘 담길지 모르겠네요. 젠3, 젠4. 네, 영상에서는 잘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매장 와서 직접 들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슬라이드 스톱도 계속 걸어보고 있는데 예상대로 피막은 살짝 어느 정도 벗겨지긴 합니다. 다만 슬라이드 자체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스토퍼가 약간 무뎌지는 느낌은 있네요. 사실 이게 맞죠. 실총에서도 스토퍼가 무너지지 슬라이드의 형태가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이번 글록 19 젠4 테니퍼 덕분에 만족도가 두 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RST의 글록 끝판왕 글록 19 젠4를 만나봤습니다. 와, 테니퍼를 실제로 적용시키는 에어소프트 제품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마 테니퍼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진짜 고증이 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실제 글록을 구매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는 것도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HN씨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